20살이었는데 사람들이 30살인 줄 알고 특히 여기 한국에 와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좋겠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태리 여자 한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배경이 좀 다르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타고 나서 부러워하는 그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서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MT 문화를 한번 겪어봤다면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잠 잘 때는 아주 불편했고 아주 잠이 안 왔다는 추억들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 친구들이 다 편하게 그냥 바닥에서 이불만 깔고 잘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부러워하긴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만 아니라 앉을 때도 바닥에서 편하게 앉을 수도 있는데 원룸에서 살 때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리가 별로 없는데 책상, 침대를 놓으면 자리가 별로 없는데 밤에 이불 깔고 그 다음 아침에 그냥 구석에 넣고 일할 때도 의자도 책상도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부러워하긴 해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항상 카페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체력이에요.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타고난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랑 이탈리아 사람이 똑같은 일정을 해야 된다면 이탈리아 사람이 조금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문제 없이 엄청 빡센 그런 일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밤 새우는 것도 저는 이탈리아에서 밤 새운 적이 없고 한국에서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일이 많을 때는 밤 새우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은 밤 새우고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시험장에 와서 그냥 머리가 백지 돼서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재력이 유지가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일 양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같이 한국 사람들이랑 일해야 될 때는 제가 힘든 거죠. 왜냐면 그만큼 저는 체력이 안 따라가니까 저는 그래도 밤에 7시간 정도 자야 힘이 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냥 한 2시간만 자고 그 다음은 이렇게 멀쩡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부러워요. 좋겠다. 세 번째는 동안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 다 동안이라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양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초등학생이었는데 20살이었던 오빠들 나한테 헌팅 당할 때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너무 늙어 보이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이 들면 들을수록 20살이었는데 사람들이 30살인 줄 알고 특히 여기 한국에 와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늙어 보이지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죠. 맞죠? 그래서 똑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는 다른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저만 되게 나이 더 많아 보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안 좋겠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부모님한테 친구들의 부모님 사진 보여주면 부모님이 많이 놀라요.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이미지랑 조금 많이 다른 이미지니까 예를 들어서 60대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60대 이미지가 있지만 한국에서 60대라는 그런 이미지랑 조금 달라서 부모님도 놀라웠던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롬에서 나는 땀이랑 그리고 덜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얼굴에서 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우리가 몸에서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 한국 사람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볼 때는 정말 많이 부러워요. 왜냐면 특히 저는 더위 많이 타니까 겨울에도 조금만 움직여도 계속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낮인데 친구가 긴팔이어도 땀이 엄청 많이 나는 게 아니어서 특히 한국 여름에 땀이 별로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땀이 많이 나면 이렇게 땀이 났으니까 양말이나 그런 데에서 땀이 차서 밖에 추우니까 엄청 많이 양말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 땀이 많이 나도 한국 사람이랑 서양 사람이 많이 다른 게 우리가 안 좋은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몸에 어떤 거 있는데 이것 때문에 땀
땀이 나고 땀이 날 때는 냄새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게 A랑 B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A가 더 많고 한국 사람들이 거의 100% B만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땀 냄새 별로 안 나는 거죠. 아예 안 나는 게 아니죠. 근데 A보다는 엄청 덜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땀이 조금 나고 냄새 안 나는 게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남자면 조금 컴플렉스일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덜이 서양 사람보다는 덜 난다는 거. 근데 여자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특징이죠.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덜이 많은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남자들 보면 이렇게 수염도 있잖아요. 수염이 자기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덜이. 그리고 여자들도 덜이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탈리아에 여자가 수염이 있으면 인기 많다. 한국에서도 덜이 많으면 미인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탈리아 여자들이 다 이쁜 건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거의 대부분 이탈리아 여자들이 한국 여자보다는 덜이 더 많아서 이렇게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계속 관리 안 해도 된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한국 사람들이 타고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 다시 봐요. Grazie!